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호호호호 굴뚝이 여기 있구만. 호호호 옆으로 가기. 루돌프야. 고맙구나. 치오티읍 이게 뭐야? 뭐긴 네가 편집할 영상이다. 다시 한번 말해주지. 나는 이 산타 와나나야. 호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. 이쪽은 내가 키우는 루돌프라네. 아니 말로 해 말로 해. 말로 해. 저는 27살 루돌프입니다. 스코틀랜드에서 왔습니다. 그 타코스 넣어야 씨. 이쪽은 굴뚝했어. 아니야. 굴뚝. 연기. 멤버 그걸 해. 저는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목탁 소리를 준비했어요. 나가 혼자서 개 나가 어린애들한테 질반 나가 슬라임 샀는데 기포 소리 들어보실래요? 나가 이세돌님 딸 한 살 생일을 뭐라 부른지 아세요? 이세돌의 세돌잔치? 맞췄네. 나가 독재를 다섯 글자로 하면 나 홀로 집에 나가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나가 자기소개를 안 나가 여기 되게 한 나가 일본 여행을 가 나가 혹시 가 나가 해피해서 이거 분위기 띄우면 되는 건가요? 와! 어, 역시! 오미지!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이 콘텐츠는 망했어. 아, 망했다. 해피해서 나가 들어오자마자 자기소개를 안 한 것 같아. 나가 일본 여행을 나가 나가 슬라임 샀는데 기포 소리 들어보실래요? 나가 성대모사랑 준비했어요. 나가 나가 당장 안 나가. 평생 돌고 도는 너의 스택스토리 다이어트도 방송하시는 분인가요? 아니 그 아니라 앞으로도 평생 넌 비치 돼지 냄챙 반갑다. 어디서 몇 살이죠? 서울 사는 17살 하와와 여고생 장인고시에요. 찾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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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말했지! 나타난다고! 내가 말했지! 웃으니까 웃잖아요! 왜 웃냐고요! 아니 평소에도 그렇게 웃어요? 예! 아 친구들이 뭐래요? 키모래요. 아, 귀여워가지고. 아니 스트리머 명이 뭡니까? 아예 안 돼요. 아니 너무 욕하고 다니고서. 나스비님? 아니 말. 아니 어디야 누가? 진짜? 야, 너 누구야? 너 나와 이 새끼야 너 잠깐 씨. 새끼 여고생 스커트 잡으러 열이고 잡은 것 같은데. 조용히 하세요. 아니야 이 사람 열이고가 아니야. 열이고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어. 나 아니야 이모야. 이모 아니라고요. 자꾸 그러면 꽹가리 칠 거예요. 꽹가리 친다고? 예. 저 옆에 해금도 있어요. 옆에 대금도 있고요. 플롯도 있고요. 무독인. 무독인. 아, 그게 아니야. 채팅창에서 무서운데 물어봐 주세요. 뭐 목소리 아니에요 그냥? 아니에요. 혹시 목소리인데? 아니에요. 아니라니까요. 목소리 아니야. 예. 그러면은 본인 아
하다가 해금으로 바꿔서 어, 불러보세요. 자, 시작. 아. 아니 왜? 왜 대체 왜? 아 혹시 성대모사 같은 것도 팀원 말고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? 저 담비 잘해요. 담비. 왜? 아니 벌써 하고 있잖아. 자, 아 오케이 해보세요. 해보세요. 잘한다. 담비는 오케이. 아니 오늘 이제 마지막 죽어가는 컨텐츠 살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. 아 솔직히 말해서 개쌈 무대비긴 했다. 앞에 있던 인간 나 지가 왜 강한 줄 아십니까? 바로 탈출했기 때문이죠. 그리고 이런 거밖에 없어. 그만해! 다 알아! 죄송합니다! 죄송합니다! 내가 잘못했습니다. 아유 죄송합니다. 난 죽음을 택하겠다. 알겠습니다. 이게 틀찌 나스비님이었고요. 감사합니다. 그만 울고. 예, 아유 고마워요. 살려줘서. 아니에요. 네.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주 잘 살렸어. 덕분에 방송이 살았어. 이 엿을 몰아서 컨텐츠 살리기 좀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, 돌리요! 아, 어, 안녕하세요. 예, 지금 뭐 별건 아니고 연말이고 이제 크리스마스기도 해가지고 네네네네. 우리 셋이서 이제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내가 아는 뭐 분들에게 몇몇 분에게 좀 나눠드리고 있어요. 뭔데? 근데 설레게 뭔데? 그래서 저희 셋이 준비한 건데 귀여운 새 동생입니다. 응? 귀여운 뭔데? 덜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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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야! 아 끊었어. 부끄러웠나? 야 이거 하고 나서 상대방 끊을 때마다 코너 저렇게 개그쳐. 자 한 명 끊었다. 자 다음 누굴까? 좋아. 네? 양현이 메일 크리스마스입니다. 근데요? 저희가 귀여운 애교 3형제를 보여드리려고요. 아 잠시만요. 예은 누나! 예은 누나! 예은 누나! 예은 누나! 메리 크리스마스 누나. 메리 크리스마스 예은 누나! 아니 왜 의상을 안 받았어? 박재상 의상 전혀 없습니다. 누나 받아줘. 아니 어떻게 마음에 좀 드셨나요? 근데 제가 잠시만 몸이 왜 남성분들한테도 해드리죠? 오빠 오빠 해주셔서. 아 사실 이 전화를 끊으면 진우님한테 한번 걸어볼 생각이었어요. 어 괜찮은데요? 아, 알겠습니다. 선물 정말 잘 받았고요. 네 알겠습니다. 다시 별일 없었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? 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아유 네 좋은 성탄절입니다. 진우 형! 진우 형! 진 왜 안 해? 아 가볼게요. 죄송합니다. 야 이거 김재희씨 전화 좀 받아보세요. 전화 받았습니다. 네 여보세요. 자이 누나! 자이 누나! 자... 아 자이 누나! 어 자이 누나! 아 견제! 크리스마스 방송 중이네. 아, 이제 눈도 오고 막 얼음도 꽝꽝 얼굴었는데 가다가 넘어져. 선생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네. 이제 연말이고 이렇게 하니까 온 저기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. 점례 누나! 점례 누나! 점례 누나! 점례 누나! 누나! 마음에 드셨나요? 누나 마음에 들어? 그러면은 이제 저 말 놓고 하면 돼요? 해도 돼요 누나? 그래 해와 누나 그 연말마다 윗사람한테 뭐 드려야 되는 거 알지? 네 저기 보충 때 봅시다 학생. 아니 누나는 내가 좋은 선물을 드렸죠? 안녕. 왜 전했습니까? 혹시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남자 3명에서 애교를 부려준다고 하면은 너는 어떤 반응을 보일 거야? 난 좋은데? 어. 왜? 난 진짜 있는데.
아 그래? 상등이 오빠! 상등이 오빠! 상등이 오빠! 상등이 오빠! 마음에 있어? 나 귀여워? 좋댔다. 좋댔다. 죄송합니다. 은별이 누나 뭐해요? 크리스마스인데 뭐해요? 별이 누나 아 진짜 더러워요 뭐 이거 해준 걸 하! 자 이렇게 은별이까지 마지막 애교가 성공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렇게 많은 친구들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인맥을 돈독했던 바나나 아! 도대체 어떤 볼일이 있으시길래 전화하신 거예요? 들어봅시다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교단 연말이고 해서 뭐 새해 안부 인사를 전해드리는 컨텐츠를 하고 있었어요. 그런 거는 진작 할 수 있었잖아요. 저 앞에 지금 중요할 때, 안전 중일 때 저 위험할 뻔했거든요. 네, 해주세요 지금. 덕담 해주세요. 네? 덕담 해달라고요 지금. 아 덕담이요? 네. 이 덕담이 덕담 아닌 덕담인데. 네. 그 아, 셋이서 이제 모동님에게 귀엽게 애교를 부릴 거예요. 뭐라고요? 그냥 덕담 인사를 하려고 했었어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. 아, 네. 아, 저, 아, 아, 네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초면 아닌가요? 아, 네, 맞아요. 근데 애교 부리겠다고요? 아니요, 덕담.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무튼 원하님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해요. 왜 맨날 저 친구 왜 이렇게 왜 맨날 왜 이렇게